매일 두들겨 봐서 막그 신부적이 내리니까 나갔어. 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갔습니다. 빌었죠, 열심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쓰러졌어. 살렸습니다. 근데 꽃님들 간절했다며. 안녕하세요. 애동 때 그때 이제 느꼈던 것 중에 되게 신기했던 건 매일 두들겨 봐서 그분이 근데 이게 사실혼의 관계인데 심지어는 이제 무기까지 들었죠. 뭐 주방에서 칼도 꺼내고 막 근데 그분이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술하거나 어떤 치성할 여유가 없었을 때 제발 살려달라. 언젠가는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칼이 들어올 것 같다. 너무 무섭다. 그때 제가 진짜 돈 얼마 안 받았어요. 애동 때 그냥 막그 신부적이 내리니까 사람 살린다고 딱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내려주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 미쳐 있던 그 상대편 남자분이 스스로 보따리를 싸들고 나갔어. 그래갖고 문자가 왔어요. 저 보살님, 애기 보살님이라 그래. 나 그때 애동이었으니까. 명칭이 잘 모르니까 그분이 애기 보살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문자가 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신모라는 소리를 듣죠. 이제 애기들이. 왜냐면 갓난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얘네들 중학교, 뭐, 다 고등학교 이런 거다 보고 수양 자손으로 받았는데, 얘 애기 때, 이제 초등학생일 때, 너는 국어 선생님이 돼야 돼. 너의 운명은 국어 선생님이다. 그랬더니, 네,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기주분이, 우리 애가 정말 선생님 될수 있을까요? 기도해달라고 해서 정말 그 약속을 지켰고, 지금 국어 선생님으로 당당하게 잘 자리를 잡으셨고, 그 다음에 저는 자식들에 대한 성부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갈 실력도 안 된다. 정말 공부를 안 한다. 대학교도 갈수 있을까? 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갔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을 유학을 보내고, 남편이 어느 정도 사업을 좀 사이즈를 키우고 했으면 좋겠다. 빌었죠, 열심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골인데 아버지가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쓰러졌어. 그러니까 이제 그집 딸내미가 울고불고 선생님 지금 당장 구병풀이라도 구순 못하지만 몇백만 원에 우리 아빠 지금 수술 응급으로 들어간다. 살려달라. 살렸습니다. 근데 그때 공수가 후유증은 조금 남지만 한번더 손이 간다. 근데 수술을 하고 열흘 있다가 또한번 이제 추가로 하시고 지금은 이제 모든 거에 완벽하게 95% 완치가 됐지만 약간은 흔적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꼭 구술해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신은 보여주시죠. 근데 꽃님들 금액을 떠나서 나에게 의뢰했던 그 모든 신도들이 사실은 진심으로 간절했다. 진심으로 여기에서 뜨겁게 뭐 천주교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고 뭐 불자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간절했다는 거를 저는 알게 된 거죠. 간절함이 없다면 신은 그런 기적을 안 주세요. 아무리 뭐 내가 신은 아니잖아. 저는 그냥 종이에요. 심부름꾼인데 이렇게 간절함의 눈물에 그 뜨거움이 있다면 저는 심부름하기가 더 편하죠. 저렇게 간절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는 종이고 아래는 거고 심부름꾼이고 그 모든 것에 진정한 의뢰인들의 애틋함을
사탐이 있을 때는 신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잣대지라고 과연 그 비싼 돈을 내는 본인들도 간절했으며 그 어렵게 주머니 쌈짓돈 탈탈 털어서 살아보겠다는 사람의 돈을 받은 그 제자도 정말 간절하게 청하였느냐. 이거는 갑과 을을 떠나서 양쪽이 다 간절해야 된다. 자, 앞으로 꽃님들 위해서 더 간절해 보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따뜻한 시선으로 무속을 바라봐 주십시오. 더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빠샤입니다.